자극적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지. 안 그러면요,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대요. 그래서 이거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. 저도 초보자인데요, 그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 보다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. 제가 지금 초보자지만 한번 이 스탠파이프를 자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주 조심해서 잘라야 되거든요.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네요. 이게 아마 날이 다르면 밀리는가 봐요. 아직 좀덜 자랐는데요. 조금 남았네요.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, 이거.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, 이거. 거의 다 잘라온 것 같은데, 아직 조금 남았네요. 아직 조금 남았네요. 네, 다 잘랐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애들이나 뭐 이런 어린이들이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경험 없는 사람도 만지면 안 되고요. 그래서 항상 이 쓰지 않을 때는 코드를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.